안녕하세요. 만드는 즐거움입니다. 이번에는 이 물고기 모양 패턴을 이용해서 동전 지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패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바느질하기 쉽습니다. 우선 다금질을 먼저 할 건데요. 물고기 여기 정 가운데 부분에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요 꼬리 끝 부분에서 1cm 올라와서 표시 한번 해주세요. 원단을 뒤집어서 있는 원단이랑 겉과 겉을 마주보게 놓고 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표시한 1cm 윗부분, 정 가운데 부분, 이 둘레를 박음질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박음질을 두땀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먼저 나왔던 구멍에서 밖으로 나와주시고요. 다금질할 때땀 크기는 0.3mm에서 4mm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박음질을 또두번 해주세요. 요 이후에는 요 부분에 지퍼가 달릴 부분이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게 박음질을 두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고기 라인 따라서 박음질이 됐고요. 이제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원단을 잘라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곡선 부분은 가위집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가위집 넣어주시고 1cm 간격으로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곡선 부분에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줘야지 나중에 뒤집었을 때 곡선 부분이 울지 않아서 물고기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요 윗부분은 지퍼가 달릴 부분이라서 지금 잘라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라인 박음질 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저는 지퍼는 이렇게 오링 지퍼를 사용할 건데요. 고리가 있어서 지퍼를 열때 상당히 편하게 열어볼 수 있어요. 제가 시접 0.5cm를 했죠? 지퍼가 이렇게 요게 앞부분, 요게 뒷부분이죠? 여기부터 달리면 됩니다. 시접이 0.5cm니까 지퍼를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끝에 맞춰줍니다. 요 끝선하고 같이 맞춰주면 돼요. 핀으로 찝어볼게요. 여기도 그대로 끝선하고 맞춰줍니다. 지퍼를 살짝 잠궈주시고 먼저 요 겉면 앞에 프린트된 여기부터 박음질 시작해 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완성선에서 시작하는 부분 두번 박음질 해주세요. 한번 박음질했고요. 끝선을 맞춰서 0.5cm, 0.5cm 시접 맞췄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요 지퍼 끝하고 요 절취된 선 끝을 맞춰서 물고기 요 라인 따라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예듭 짓지 않고 그냥 두 번 박음질 했어요. 이렇게 박음질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는 지퍼를 조금 잠궈주세요.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퍼 중앙을 여기에 맞춰주세요.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퍼 끝을 여기 중앙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곡선을 따라서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여기 지퍼가 가운데 있을 때는 바느질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뜨지 말고 한 번에 한 번씩 한 땀씩 해주세요. 지퍼 있는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두꺼워서 박음질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끝으로 나와주면 돼요. 여기서도 끝과 끝을 이렇게 맞춰서 박음질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시침핀으로 이렇게 찍어줄게요.
잘 접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시작 부분이 맞으면 되거든요. 가지런하게 받아들이 잘 됐죠? 0.5cm 시접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서 드시고도 일정한 간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꼬리에 남은 지퍼는요 잘라주세요. 여기서 한 2cm 정도 여유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뒤집어 볼게요. 아까 여기 가위집 다 넣었기 때문에 잘 뒤집어져요. 여기 지퍼 부분 잘 나오게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겸자로 이렇게 펴주지만 집에서 겸자가 없을 경우에는 젓가락 같은 걸로 넣어서 꼬리 부분을 펴주시면 돼요. 지퍼 동전지갑 이렇게 완성했는데요. 지퍼를 한번 열어볼게요. 요 안감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퍼를 닫고 안감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완성선을 따라서 그대로 원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집에 있는 볼펜으로 그리셔도 돼요. 요거는 안감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부분, 지퍼가 시작되는 부분은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도 지퍼 시작되는 부분 표시해 주세요. 동그랗게 원이 생겼거든요. 여기는 동그랗게 마무리해 주시고 요 둘레를 박음질을 할 거예요. 수성펜으로 잘 보이게 제가 다시 한번 그렸고요. 요게 안감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홈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홈질은 2mm 정도 촘촘하게 해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두 번 박음질 해주시고요. 다음에 0.2mm 정도 간격으로 홈질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빳빳한 린넨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완성해서 넣었을 때 조금 원단이 톡톡하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이 봉긋하게 살아나거든요. 여기 표시한 부분까지 다 왔고요. 표시한 부분에서 또 박음질 두 번 해줍니다.
3번, 2번. 시접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제 물고기 이 파우치 안에 안감을 넣을 거예요. 요거는 뒤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안쪽에 가위집을 넣을 필요가 없고요. 지퍼를 연 다음에 이렇게 엄지손을 네 손가락을 여기에 넣고 같이 이렇게 감싸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시작된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한번 뒤집어 줍니다. 끝까지 밀어 넣어 주세요. 꼼지란 안감에 요 이음새 선 부분을 지퍼가 달려 있는 요 이음새 선 부분하고 맞춰 주세요. 그리고 시접은 0.5cm 접어 넣고 여기 박음질했던 선 위에 얘를 올려 주세요. 요 선에 맞추시고 요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핀 하나 꼽아주세요. 또 시접 0.5cm 접어서 요 박음질한 선에 맞춰주세요. 소재가 린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주면 편하게 깔끔하게 잘 접어줍니다. 여기는 지퍼 가운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살짝 각져서 내려가면서 여기도 이 가운데 지퍼선하고 이 이음선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 핀을 꼽아준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공그르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바느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 찝어줄게요. 가로로 이렇게 위로 빼주시고요. 또 한 번 가로로 위로 빼주시고 이렇게 끝맺음을 한 다음에는 여기서 매듭을 지울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1cm 벌어진 곳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실을 살짝 잡아당기면 구멍이 보이죠? 이 사이로 바늘을 껴서 잡아당기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집어 줄게요. 안감이 지퍼랑 같이 연결된 부분이 깔끔하게 바느질이 됐죠. 꼬리가 살짝 올라온 예쁜 동전지갑 완성됐습니다. 지퍼도 열어볼게요. 안감도 깔끔하게 마무리됐고요.